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. 그래서 처칠, 윈스턴 처칠 다 아시잖아요. 굉장히 그 외모는 불독 같은데 뭐 이렇게 맨날 시가 이렇게 하고 있고. 근데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처칠이 근데 혹시 노벨 문학상 수상한 거 아시나요? 처칠이 이렇게 정치인 하면서 처칠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처칠이 제가 알기로는 한 책을 한 30권,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부터 책을 한 30권, 40권을 써온 그냥 전업작가였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면은 막 책 쓰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막 작가분들이 강연하잖아요. 그래서 강연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막 미국하고 유럽, 영국에 있는 한 20개의 언론 매체에 막 동시에 칼럼도 써갖고 그냥 글로서 돈을 버는 전업작가였거든요. 아, 뭐, 이건 뭐 이제 아무튼 처칠에 대한 재밌는 얘기고. 근데 우리가 처칠을 보면은 처칠이 전쟁 명연설가로 그 유명한데 사실 처칠이 전쟁 내각, 그러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지도부에 합류한 게 1939년 그 39년이었어요. 전쟁이 터진 지 며칠 나흘 뒤에 합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이 되는 건데 영국 총리가 되는 건데 근데 처칠이 그 전쟁 지도부에 합류했을 때 그 직책이 해군부 장관이었습니다. 근데 다 아시겠지만 영국 해군이 굉장히 강한 해군이었죠. 강한 해군이잖아요. 특히 뭐 그 당시에는 옛날에 한때 대영 제국을 만들었을 때는 진짜 강한 해군이죠. 지금은 사실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리고 사실은 나치 독일로부터 영국이 이제 독립을 유지하고 나치 독일과 끝없이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건 영국이 섬나라이면서 자기네 섬을 방어할 수 있었던 엄청난 그 해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 해군부 장관이 됐어요. 그러면 그 여기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처칠의 해군부 장관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뭘 것 같습니까? 뭐 이제 뭐 해군 병사들 만나서 뭐 사기를 이렇게 격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군 제독들 만나갖고 이렇게 막 전략을 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뭐 우리 영국군의 상황이 어떤지 볼 수 그럴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처칠이 제일 먼저 했던 건 이겁니다. 처칠이 제일 먼저 했던 건 6명의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을 고용을 합니다. 그 자신의 이제 직속 그 비서들을 만든 거죠. 아 비서? 비서라기보다 약간 분석팀을 만든 거죠. 보좌해주는 팀. 그 만들어갖고 했던 일이 얘네들한테 이분들한테 각종 막 해군부 영국 해군부로 엄청난 데이터가 오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1940년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 영국은 되게 선진국인데 국가적으로 통계를 처리하는 전담 부서가 없었어요. 그래갖고 약간 뭐 그 육군의 통계가 다르고 해군의 통계가 다르고 그 뭐 내무부의 통계가 다르고 외무부의 통계가 다르고 막 이렇게 통계 기준이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해군부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자료들도 되게 통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. 근데 통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보고서가 많이 올라와 봤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통계라는 건 결국 이렇게 시간적으로 쭉 연속되는 게 있으면 있는데 과거의 기점을 바탕으로 과거의 시점을 바탕으로 지금의 나는 더 나아진 건지 떨어진 건지 그리고 뭐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미래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적과 그 현재의 나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약간 영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처칠이 먼저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를 불러갖고 지금 해군부에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자료들을 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.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알아야 일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판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. 이 사례는 이 책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한번 말을 그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막 뭐 이제 뭐 전략의 기본, 뭐 이기는 싸움의 기본은 우선 현재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다. 나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. 뭐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. 이렇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. 이렇게도 뭐 책 한 페이지, 두 페이지, 세 페이지 계속 쓸 수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쓰면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. 와닿지도 않고 이거 누구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처칠 진짜 뭐 그 당대 최고의 그 정 리더이자 맨날 이렇게 시가 불고 있고 그리고 연합국의 승리를 이끈 2차 세계대전 영웅 그런 영웅이 그 잡자마자 그러니까 해군부 장관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통계를 모으는 일이다.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다.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 분석 정확하게 분석해냈고 이게 처칠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됐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딱 와닿기가 쉬우시잖아요.
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넣었어요. 좀 약간 재밌고 그리고 약간 탁월한 리더, 뛰어난 뭐 기업인들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들 이런 사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넣고.